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누가 저를 믿어준다면, 김 목사는 참 믿을 만해. 나는 김 목사를 믿어. 신뢰해. 그러면 참 기쁠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것처럼 기쁜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믿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릴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77년도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사랑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고 제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살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랑을 믿어준다는 것은 가장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일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모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참 좋은 찬송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존감이 없을 때인데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셔. 이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기쁩니다. 주는 건좀 꺼리고요. 받는 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반대입니다. 사랑하면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막내 손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달 조금 있으면 되겠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직 말도 잘할 줄 모르는데요. 이놈이 벌써 배운 거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 때,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주세요. 해요. 그걸 배워줬어요.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걸 주면 기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망설인 적 없습니다. 주기 싫은 적, 단한 번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선우기가 달라고 이러는데, 아까운데, 주기 싫은데, 주었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 그 제정신을 가질 수 있는 할아버지 마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선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주세요, 주세요 할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수 없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주세요, 주세요, 그거 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축키십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큰교회 이제 부목사 일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제 세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세배를 드리면서 차례대로 이제 부부가 목사님에게 세배를 드렸는데, 우리 보통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속마음으로, 무슨 복을 더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복안 주셔도 돼요.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복안 주셔도 돼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몇번 우리 날기세 하면서도 예화를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조카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마 사위벌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사촌 형님이 그 대학교 다니는 우리 조카 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콕 접었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쟤는 나한테 용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정해진 용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쓰지 않고 아껴서 늘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사달라, 옷 사달라, 이거 주세요, 용돈 좀더 주세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아이잖아요. 철든 아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게 섭섭했대요. 야, 아빠 노릇할 점이 하나도 없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복안 주셔도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뭐 달라달라 소리 안 해요. 난 하나님 앞에 뭐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인 아니에요. 하고 난 스스로 좀 교만했어요. 나는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저도 우리 조카 딸 머리를 이렇게 접으면서, 무슨 계집애가 그 모양이냐. 좀 아양도 떨고, 아빠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래야지. 그러고 웃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자식아,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조르고 달라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자꾸 주세요, 주세요 가리키는데, 그걸 유치한 것으로 알고, 그러고 사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이 자식아.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염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염치를 가르쳐요. 예, 염치는 사람을 자존감을 있게 하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치는요,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남인데 자꾸 뭘 달라 그렇게 하면 그건 좀 비굴한 거고 그러잖아요.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우기가 저한테 염치를 차린다면, 아, 염치가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뭐 달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섭섭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염치, 예의는 있어야 되지만 염치 없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내 건데 그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염치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을 벌써 거리감을 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염치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염치를 가지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셔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네가 나를 거리를 두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한테 줄때 내가 얼마나 기쁜데 그걸 모르냐. 오늘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살아서 믿고 구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므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말도 못하는 것이 주세요, 주세요 손 내밀 때 얼마나 예쁜지 이런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단한 번도 아까워서 안준적 없습니다. 주기 싫은 적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하셔서 하나님께 염치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세요. 하나님께는 염치 두는 게 아니에요. 염치는 남에게 대해 갖는 우리의 예의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염치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남으로 생각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그냥 기복신앙처럼 다고 다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지만 우리 선우기가 필요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세요 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할미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